저 손톱 없어졌어요. 말라갔어요. 저희 그 이번 활동의 있어. 최대 난제. 손톱. 스윗할라. 예. 아니요. 오늘은 제 이름 시탈라. 맞아. 이유 알아요, 여러분? 저희가 비하인드에서 말씀드렸던 퍼자켓을 입는데 그걸 그 털 날리는 퍼자켓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은 시털라. 네, 저 배불러. 언니 저 요. 엄청 큰 오늘 기분이 오늘 어때요? 저요? 저 좋아해요. 오늘 무대는 왠지 정말 찢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제 취미는 언니에게 뽀뽀하기입니다. 부끄러워요. 아무튼 예, 기분이 어때요? 기분은 좋아요. 다리 떨지 마세요. 오늘 신영이가 오늘 우리 막내가 오이소박이 김장김치 담그다가 여기 초록색으로 물들었어요. 나 다음 재미 없으니까. 저는 제 머리 오늘. 오늘은 만두 두 개. 만두 두 개? 제가 하나 이따 떼먹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내가. 이거는 터진 만두예요. 아니 저번에는 네 명이서 먹으려고 만두 네 개를 준비하더니 네, 오늘은 만두 두 개밖에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서윤이랑 먹으려고요. 저는 안 먹어도 돼요? 저 터진 안무는 먹지 않아요. 털 먹을래요? 아, 전 옆에서 털 많이 먹기 때문에 만두는 괜찮아요. 초록색은 건강에 좋으니까요.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의상이 초록색이라서. 아 진짜요? 하시던데. 막상 보면 무대로 보면 훨씬 이 포인트 되는 게 많고.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록 장갑. 저 장갑 같은 거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머리도 완전 내 스타일. 삐삐 머리 있죠? 삐삐 머리. 그리고 오늘 리나 언니는요? 오늘 의상이 바뀌었는데 전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오늘 점프 세트가 아니고 이거를 크롭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밑에 하의를 반바지에 스타킹으로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 괜찮은데? 스타킹! 응, 스타킹 그냥 디자인이 아니라고요. 맞아요. 특이해요. 반짝반짝한 거라서. 평범한 건 거부한다, 하이키. 방금 뭐 하신 거예요? 아, 왜요? 제 거에 제가 이렇게 하는데 문제 있나요? 스타마스 이 멘트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겠어요? 제 거에 제가 뽀뽀를 했다고 하는데 할 말이 내가. 없다? 무서워요. 어떡해! 멤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마셔야 돼. 자리 바꿀래요? 솔직히 이름이 아이리스라고요. 여러분 아이리스. 아, 나 그 비하인드 좀 알려줘요. 아이리스 비하인드. 무대하면 서희? 숙소 있을 때? 예진? 밤에? 아이리스. 아니 그리고 밤에 딱 12시가 다 돼갈 때 연습실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그 이순과 함께 나타나는 아이리스. 아이리스가 뭘 의미하는지 말해줄래요? 아이리스 설명하는 거 힘들어요. 설명 코스할게요. 설명할 수 없어. 이거 직접 네. 눈으로 보셔야 돼.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리스라는 자아가 존재합니다. 언니는 그러면 예진 언니의 예진이 그리고 아이리스 그 서희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이 세 자아 중에. 저 일단 아이리스백. 아이리스백. 아이리스는 재미있는데. 재밌어. 근데 언니랑 텐션이 안 맞아요. 아니요 막 그때 막 사고 싶은데 막 계속 막 저 옆에서 춤추는 거 아니 이런 거 애교도 많아요. 아, 아이리스는 애교가 많다. 재밌는데. 재밌다. 언니랑 텐션이 안 맞아요. 일단 파스? 예. 그럼 무슨 날 너 기억나? 내가 너한테 누구세요? 아이리스. 어 맞아.
언니가 제가 언니한테 문자를 했는데 언니가 누구세요? 혹시 아이리스 이런 거예요? 네. 그 자아 중에 누구냐고 누구의 자아로 보낸 거냐고. 왜냐면 막 뭐지? 언니 먹고 싶다 이런 거. 어? 오늘 레이나 씨 양배추 색깔이네. 뭐가요? 어디가요? 여기 양배추는 양배추다. 다이어트의 최고예요. 양배추. 양배추다. 멜론. 아니 양배추. 키위. 아니 아보카도. 아니 양배추. 아보카도. 저 아보카도 진짜 좋아해요. 저 진짜 엄청 엄청 좋아해요. 저도요. 아보카도 내 사랑. 언니는요? 저는 그냥 음식 좋아해요. 맞아. 언니는 안 좋아하는 게 없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초록색 음식이 뭐가 있냐면 아보카도 그리고 키위, 쑥. 어, 쑥. 그리고 양상추. 양상추도 좋아하고 그린 애플. 그린 애플? 좋아해요. 좋죠. 그리고 태국 음식 있잖아요. 두리안. 땡큐. 두리안. 두리안 안 먹어봤는데. 그린 커리. 두리안 안 먹어봤는데 스탈러 언니가 진짜 맛있대요. 저도 안 먹어봤거든요. 두리안. 두리안. 두리안 초록색. 아니? 껍질은 초록색이잖아요. 노란색. 밖에? 밖에도. Sorry. 땡큐. 땡큐. 찡어? 찡어? 땅모, 땅모, 낭낭 말이야. 찡어 낭낭. 무슨? 낭낭 찡어? 에? 뭐 나란 트렌. 어 찡어 낭낭. 에? 아는 단어만 나열하고 있어. 무슨? 진짜 낭낭. 아 낭낭 찡찡. 낭낭 찡찡. 찡찡 찡찡. 낭낭 떼지 마. 컷. 넘어가겠습니다. 컷. 편집점 잡고 가실게요. 본방송 직전이에요. 안녕. 본방으로 가요. 본방 찾아오세요. 들어보세요. 여기는 인기가요입니다. 여기는 인기가요. 저번 주는 핑크색이지만 오늘은 보라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다 제가 좋아하는 색상을 입고 있습니다. 네, 전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분홍색이랑 보라색을. 네, 저는 무슨 색깔 좋아요? 하면은 저 보라색. 보라색은 전데요. 네, 저도 좋아해요. 아니요. 팔렸어요. 아니요. 보라색도 제 색깔에는 주인이 아니요. 없어요. 팔렸어요. 저 원래 좋아해요. 제 방 벽지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다 분홍색이었거든요. 팔렸어요. 저는 하늘색이었는데. 말이야. 저는 아파. 제 책상도 분홍색이고 벽지도 분홍색이고. 어머! 제 애기셨네요. 네. 애기요. 제가 왔습니다. 수정했어요? 아니요. 어, 앞머리 보이세요? 열심히 춤춘 증가해요. 언니 머리는 이제 은색이 됐어. 저 은색도. 아, 네. 저는 MC가 제 M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막내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자랑할 게 있어요. 예진이 언니가 아니 서희 언니가 제 생일 선물로 가방에 달려 있어서 가방을 공개하게 되었네요. 제 선물이요? 제 아, 선물 맞아요? 선물은 오 마이 갓. 네, 있는데. 안녕. 이거 봐요. 아, 귀엽죠? 여기에는 제가 원래 끼는 팔찌와 반지가 있습니다. 이 팔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건 유기견 팔찌예요. 유기견 보호. 귀엽죠? 귀여워요. 이 강아지가 제가 키우는 호두랑 닮았어요. 오. 제가 올린 셀카 있잖아요. 그 예. 거울 셀카. 거기에 예. 그 제 그립톡 보고 짱구라고. 그 그립톡 누가 준 거게요? 그분 그 예쁜 그 언니 맞지? 그분 이름 뭐지? 스텔라예요.
와, 이렇게 연기를 잘한다고? 와,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이다. 우리 스타라 언니 대박이다. 잠깐 사투리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니에요. 사투리하죠. 사투리야? 네. 사투리 저 잘 못해요. 아, 저한테 사투리를 계속 써달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사투리를 잘 못 써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투리를 잘 못 써요. 진짜 노잼인데요. 언니의 옷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언니 옷보다 언니 왜 언니 말을 안 해요? 저는 언니 왜 말을 안 해요? 아니, 언니 왜 말을 안 하냐고요? 힘들어. 제 증명사진이에요. 이런 거 보여줘도 돼요? 하하. 근데 저 사진 진짜 너무 예뻐. 그쵸? 이거 다 포토샵의 힘이에요. 비밀이에요. 하이. 하이.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두둠. 안녕하세요, 리이나입니다. 특별 게스트로 리이나가 출연했어요. 네. 하이틴 리이나가 하이틴 프로의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는 어디 있을까요? 언니, 오늘 제 장갑을 뺏어가니까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 어저께인가? 뮤직뱅크 때 예리 꼈던 그 초록색깔 장갑과는 다르게 안에 이렇게 기모가 있어요. 털이 기모가 있었어요. 그래? 따뜻했어요. 저도 되게 따뜻해서 너무 좋습니다. 나 스텔라 언니 폰으로 사진 찍어야지. 이 핸드폰은 내가 접수한다. 내가 접수한다. 이제 이건 내 거야. 내가 접수한다. 안녕. 천장에 이런 거 진짜 이리야. 이리야. 명마예요, 명마. 안녕하세요. Go run. 나 왜 혼자 하는 거야? 다시. Go run.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오늘 포인트는 블루. Yes, blue girl. 언니가 언니 스타일러 언니가 저 이거 피팅할 때부터 계속 이 옷 입을 때마다 그치. 닮았다고 했던 게 있어요. 누구지?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그 버블검 씹는 맞아요. 그 여자 캐릭터. 그 닮았다고. 오, 완전. 계속 그 엄마랑 같이 나오는. 아, 앞머리 그 해달. 그 다리 한쪽 이렇게 딱 하면서. 보여주세요. 그, 다시. 저는 네. 포인트 여기요. 저는 오늘 여기 이것도 붙였어요. 저도요. 저는 아니 이게 무슨 가야 돼요. 안녕. 이따 봐요. 네. 여러분 설이에요. 설. 미리 새해 복을 많이 받으세요. 기억은 나요. 여러분,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요즘에 인싸들이 쓰는 말이 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인싸가 되고 싶기 때문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약간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 같은데. 이거 약간 커피 한 잔 들고 있으면 약간 여러분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스타라 언니 커피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뮤뱅에서 막방 날이에요. 뮤뱅 막방 날입니다. 아니 어제 맞나? 저희 엠카에서 좀 깜찍하게 제스처를 살짝씩 바꿨거든요. 각자 뭐 하셨는지 알려주시고. 아니 뭐야 뉴스 인터뷰하고 뒤에 지나가는 사람에 시민들이 계속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대기실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은 막방에 아쉬움을 표하는 대신 표정도 해야 돼요. 벌칙은 차차차 독수리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나도 좋아해야 돼요. 언니 심지어 여기는 삐지도 않았어. 이쪽 팔은 아니 손가락
아니 여러분 오늘 언니가 저희 사진 예쁘게 찍어주겠다고 이상한 렌즈를 가져왔는데 맞아요 핫잇 아이템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 한 번만 소개시켜주면 안 돼요? 네 그게 진짜 근데 여러분 사람이 네 명으로 한 명이 네 명으로 아니 보여줘요. 봐봐 여기 한번 갖다 대요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오 신기한데 짜다단 언니 오늘 독수리 같죠? 맞아 아니 언니 크루엘라 같지 않아요? 독수리 같자 인터뷰 대본 받고 어떻게 생방인데 어떻게 실수하면 어떻게 이러면서 차에서 그리고 연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벌써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의상이 또 진짜 너무 시간이 빨리 갔어요 맞아요 상에서 계속 스타일러한테 조금만 기다려 이거 진짜 많이 연습했었거든요 언니 진짜 열심히 기다려. 연습한 거예요 솔직히 한 달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활동 충분히 재밌게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두 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준비하시고요 네 이따 만나요 잠깐만요 제가 리허설 하고 올게요 다리 저희 여러분 진짜 벌써 왔다 아까 드라이 리허설 하고 왔는데 딱 리허설 거기 무대 올라가기 직전 밑에 서 있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속상해서 지금 아직 카메라 리허설이랑 무대랑 남았는데 오늘 무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저희 막방이라서 여러분들이 수트 댄스를 좋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여러분 그리고 저번 뮤직뱅크에서 저희가 이 슬픔을 네. 표현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더 커다란 무언가가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아니 예진 서희 언니가 저 오늘 깻잎머리라고 놀렸어요 여러분 깻잎머리 같아요? 아닌데 예쁜데 오늘 마음에 드는데 서희 언니가 계속 놀리네 예쁘지 않아요? 오늘은 막방 막방이라서 정말 슬퍼요 여러분 보고 싶을 거예요 저희가 또 찾아올게요 기다려 주실 거죠? 막방이라 슬퍼요 무대 쓰고 싶을 것 같아 여러분 저희는 무대에서 이런 귀걸이를 낀답니다 하지만 저는 귀에 끼지 않습니다 두쪽 다 막혔기 때문에 전 귀찌가 있어 아니 이제 귀찌가 아니라 피어싱 피어싱이겠습니다 근데 잘 안 보여서 여기 또 뚫고 싶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추천하는 피어싱 위치는? 여기 뚫고 싶은데 여기 두 개 하나 두 개 그리고 여기도 좀 세 개 다음은 예진이 언 서희 언니께 맡기겠습니다 예진이 언니라고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서희 언니 언니 저 좀 비켜주실래요? 저 팔을 지나거든요 싫어요 아. 오늘 엔딩이 저예요 기대해주세요 뭐 할까요 엔딩에? 인사? 아니면 근데 속상한 마음을 담은 이거는 뮤뱅도 했으니까 비밀이에요 그 이절 뭔지 알죠? 에어 하수구에 빠진 에어팟 주웠어 이렇게 손까지 뻗어야 돼 우리 큰언니 네 언니 My sister Love you Love you My mommy 아니야 Hi, Mommy
하이키맘. 하이키맘이. 하이키맘이는 yeah. 서희 아니야. 그러면 하이키 데디. 하이키 데디. 하이키 할머니 어때? 하이키 그래마. 그러면 저기요. 오케이. 그럼 제가 결정할게요. 저기 하이키 마미. 하이키 그래마. 여기는 하이키 아저씨. 미국에서 미국에서 온 하이키 아저씨. 아니요,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슝! 짜잔! 꼭 이렇게 앞으로 오더라. 짜잔! 진짜 마지막 너무 아쉬워요. 진짜 아쉬워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저도요. 그거 당연한 이제는 제가 카메라를 찾는 게 좀 익숙해져. 아 맞아. 근데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 카메라 찾는 게 익숙해진 게 맞아. 저는 진짜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손톱 안 떨어져요. 손톱도 익숙해요. 왜냐면 언니는 귀에 여기 퍼스 손잡이를 달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메시지 무슨 상관? 저 내릴게요. 승첩에 눌렀어요. 아저씨 아 내려주세요. 여러분 3분 남았어요. 3분 남았다고요. 여러분 그리울 거예요. 저희 잘 기다려 주실 거죠? 저희 헤어지는 거 아니니까요. 딱 기다리세요. 보고 싶을게요. 저희가 더워지기 전에 올게요. 여러분 보고 싶을 거. 여러분 저는 여기 있어요. 아 이렇게 저희 손 이렇게 하면 안녕. 그게 확실하게 다른 것 같아요. 저 에슬레틱과 많이 사랑했어요.